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좀 시장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그래도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견조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미국 시장과 한국 증시가 상당한 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다행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좀 기업 실적들의 부진에 대한 쇼크로 인해서 지수가 영향을 받는 그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전일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증시와의 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한국 증시는 오늘 좀 강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추급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특히 금요일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형주를 비롯한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좀 갖고 좀 볼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흐름들에서는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요.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오늘 뭐 9,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지금까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온 주급인 개인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작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섰고요. 기관에서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물론 기관에서는 금융투자의 수급이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연기금이라는 점이 조금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연기금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, 기관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의 중심으로서 성장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오늘 더 특이한 점을 살펴본다면 선물시장입니다.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좀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좀 윗꼬리를 달리면서 1268원 선 워낙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는 바닥 시그널을 확실히 좀 가져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. 특히 다음 주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라면 이제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좀 돌아온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. 뭐 이리비할 순 없습니다만 뭐 환율도 좀 60원대로 내려와 있고 성장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미슈를 타고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음 주 흐름이 이게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. 이제 5월달 FOMC 의사록도 또 공개가 되죠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자리에서 지난 FOMC 회의에 좀 반응을 보면 약간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만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. 의사록 자체는 상당히 좀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점들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과 그다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노이즈가 있었던 이슈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다시 큰 충격으로 하락하는 흐름들보다는 좀 변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 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특히나 다음 주는 좀 미국에서는 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엔비디아 실적이 좀 무난하게만 나와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성장주 중심에서의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좀 업종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내놓고 그다음에 성장주로서의 분류는 종목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반도체 섹터들 그동안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밀렸던 종목들이 좀 전환 시그널이 나온다는 점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도 반도체 섹터라든가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에 대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가져들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음 주 대형주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사실 그동안 우리 증시에 이렇다 할 호재거리가 참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장에 좀 담비가 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